안녕하세요. 통통보아입니다. 통통한 보통 아저씨. 오늘은 잔반 안주 처리하는 날입니다. 먹다 조금씩 남은 안주를 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한잔 먹겠습니다. 남아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. 소고기 등심 구우는 거, 매운 족발, 그냥 족발. 이건 소고기 먹느라고 되는 양파 처림. 쌈 싸서 먹겠습니다. 오늘 술은 고량주, 탄산수. 자, 오늘도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. 한잔 드시고 스트레스 푸세요. 아이고, 시원하니 좋네. 간단하게 먹느라고 이것저것 반찬 많이 안 꺼냈습니다. 석박지만 꺼냈어요. 네, 주중에 살뺀게 아까워서 그런지 이번에는 처음으로 많이 안 먹게 되더라고요. 그 주말에 뭐 먹다 보면 자꾸 남아요. 하여튼 이번 기회에 열심히 한번 빼보겠습니다. 그치요? 중심은 양파 절임하고 최종 구하는 거. 남은 거 이거는 오늘 다 먹어야 되는데. 아, 그럼 또 일주일이 지날 텐데. 저는 사실 지금 고기도 맛있지만 쌈이 맛있는 것 같아요. 야채 쌈. 잔을 한잔 새로 만들었습니다. 또 쌈도 싸고. 이건 고기 먹을 때 넣는 양파차림인데 너무 많이 남을 것 같아요. 항상 쌈은 푸짐하지만 너무 맛있습니다. 아, 마지막 쌈이네요. 아쉽다. 더 있으면 좋은데. 이번엔 매운 족발을 듬뿍 넣고, 또,
상추 쌈이니까 고추장 좀 넣고. 아. 자, 요게 이제 오늘 마지막 쌈입니다. 맨날 먹다 남은 잔반 안주 갖고도 너무 맛있네. 오늘 통통부의 혼술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. 행복하시고 좋은 밤 되세요. 감사합니다.